됐죠? 자, 마무리 할 건데, 요거 봐봐. 편하게 있어요. 집에 갈 거야, 이제. 그것만. 쌤이 요즘 이렇게 질의응답이, 요즘 재밌는 건 질의응답이 강의 질문을 별로 안 올라와. 강의 질문을 별로 안 올라와. 상담이 많아. 상담이 많은데, 다가오니까 별 생각이 다 드는 건 내가 이해하는데, 뭐 하면 되냐면, 요것만 생각해봐. 쌤이 예전에 한번 그 올림픽 기간에 얘기해줬는데, 운동선수는 4년이 가장 중요한 주기인 것 같아. 그러니까 올림픽에서 금메달 따면 좋으니까. 그리고 월드컵 나가서 골 넣으면 되잖아. 그러니까 조규성 같은 분들은 헤딩골 두방 받고 끝났잖아. 원래 그런 거니까. 두방 받고,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월드컵에서 단일 경기에서 두골 이상 넣은 사람이 최초잖아, 그분이. 그러니까 그분은 이제 그 타이틀로 쭉갈 거야. 되게 좋은 거야. 엄청난 노력을 했겠지. 알겠지? 그거랑 똑같은 거거든? 그러니까 운동선수는 자신의 인생을 바꾸는데 4년이 필요하다고 보면, 내 생각은 우리 일반인, 우리 같은 그냥 공부하고 일반적으로 살아가는 사람들 있잖아. 이거는 내 경험이라서, 쌤이 5년이라고 봐. 이게 내가 5년이라고 보거든? 근데 이게 왜 그러냐면, 잘 봐. 올해가 몇 년이니? 24년이니? 그럼 잘 봐, 이제. 정확하게 내가 뭐 했어, 5년 전에? 강의 시작. 쌤이 얘기해줬잖아, 이거. 정확하게 5년 전에 뭘 시작했어? 이거 강의 시작이라니까. 요거를 놓치면 안 돼. 그럼 이때 내가 재밌는 상황이 뭐라 그랬어? 이때, 쌤이 이제 처음 나왔잖아. 처음 나왔으니까 나를 홍보해야 될거 아니야. 그러니까 학원 부원장님이, 지금 여기 학원 부원장님. 여기 학원 부원장이 원래 부천에 계셨어. 내가 수업을 부천에서 처음 했거든. 그러니까 선생님을 홍보해야 된대. 내가 선생님이 스토리가 너무 좋아서 공부하는 간담회를 하겠대. 그래서 하셔라. 그래서 내 옛날 사진이 있어. 이상하게 나온 거. 이렇게 하는 거 있어. 그거를 올렸어. 부원장님 까먹으셨을 거야. 간담회 합니다 하고 부천이 차가 막히니까 6시 반이었는데 3시에 출발했어. 출발해서 막 가고 있어. 근데 올림픽 대로가 너무 막혀. 1시간 반을 서 있었어. 4시 반에 전화가 왔어. 참석자가 없어서 취소하겠대. 그러니까 그분들 입장에서 빨리 해주신 거야. 내가 3시에 출발할 건 상상을 못 하셨겠지. 근데 올림픽대로 한복판에서 그 전화를 받았는데 차를 돌려야 되잖아. 돌리는데도 1시간이야, 젠장. 내가 그때 그 부원장님이 보내주신 그 카톡하고 그거를 내가 캡처를 해놓은 게 있어. 한 명도 없었어, 신청자가. 한 명도 없었어. 그래서 내가 그걸 캡처하고 책상에 붙여놨어. 그 내가 뭐라고 했냐면, 괜찮습니다. 그게 저의 위치입니다. 그리고 정확하게 5년 후에 쌤이. 선생님들이, 대부분의 선생님들은 아니겠지만, 나도 마찬가지지만, 인강을 그렇게 하고 싶은 욕심은 없었으니까. 근데 대부분의 선생님들이 인강을 하는 거를 하고 싶어 하셔. 그래서 인강을 하면 되게 궁금해 하시는 게 많아. 그래서 나는 올해 선생님들하고 대화를 되게 많이 했어. 원래 나한테 말도 다안 거셨어. 내 성격이 별로 안 좋아 보이셔서 그런가 봐. 어찌됐든. 그래서 정확하게 5년 있다가 이걸 했잖아? 그럼 잘 봐. 내가 왜이 얘기를 해주냐면, 내가 요전 5년은 뭐 했어? 수능 봤잖아. 니네 이게 진짜 재밌는 거야. 이거 안 느껴져? 수능 봤잖아. 수능 보고 열심히 봤잖아. 열심히 봤지? 그럼 잘 봐. 내가 보는 관점은 이거야. 수능 보고 나서 몇년 지났어? 딱 지금? 10년 지났지. 그럼 내 생각은 뭐야, 이제 앞으로? 5년을 잘 살면. 앞으로 다가오는 몇년 행복해? 10년 행복해. 니네 이 생각 안 하지? 이 생각 안 하지? 니네 잘 생각해봐. 5년을 열심히 살면 앞으로 오는 10년 행복해. 그러면 절대 대충 못 살아. 그럼 나는 지금부터 또몇 년을 열심히 살것 같아. 내가 그냥 세상을 바라보는 눈으로 보여줄게. 이때 5년 전에 내가 뭐 했어? 노동자였다 그랬잖아. 오늘 저녁 급식 뭐 나왔어? 총포묵 나왔잖아. 내가 묵 만들었다니까. 내가 묵을 만들었다고. 내가 떡을 팔았다고. 정확하게 요거 보기 5년 전에. 응?
쌤이 묵을 팔아, 가락시장 가서 묵 팔았다니까, 쟁자. 새벽에? 묵 팔았다니까? 묵, 그 다음에 묵 만들다가 뭐 만들었다고 했지? 떡 만들었다. 정확하게 5년 전이야, 이거. 이거 하다가 내가 마지막 직업이 뭐 날랐다 그랬지? 음료수였잖아. 근데 내가 요거 할 때, 강의할 때, 강의 스타트를 내가 메가에서 처음 했으니까, 이것도 되게 특권인데, 어찌됐든. 요때 내가 잘 버티니까, 수능 잘 보고, 와, 내가 메가에서 수업을 하게 내가 된 거야. 러셀에서 아무나 수업 못 한단 말이야. 그리고 이때가 오니까, 와, 이때 내가 시험을 잘 봐놓고 나니까, 열심히 살았으니까, 와, 내가 그래도 강의하는데 메가스터디라는 사이트에 얼굴을 얹을 수 있네? 라는 거를 인식하게 된 거야. 그러면 나 같은 사람은 이제 무슨 생각하냐면, 이때부터 다시 스타트인 거야. 다시 몇년잘 살면 돼. 나는 내 삶이 너무 행복할 것 같은데. 나는 내 삶이 너무 찬란할 것 같아. 내가 나쁜 짓만 안 하면 돼. 막 이상한 짓만 안 하면 돼. 막, 오, 막 이런 것만 하면 돼. 막, 응. 그것만 안 하면 돼. 나는 너무 행복할 것 같지 않니? 왜그 생각하게? 이젠 안 가난하거든. 부자는 아닌데, 부자는 아닌데, 가난하진 않거든. 그러면 잘 봐. 내가, 20살 때부터, 20살이 뭐야? 중학교 1학년 때부터 집이 망했으니까. 그 중학교 1학년 살 때부터 내가 갖고 싶었던 나의 결핍은 뭐냐면 경제적 결핍이었어, 집안에. 그러면 나는 경제적 결핍만 해결이 되면 뭘 해도 나는 성공할 수 있을 거란 자신은 있었어. 그래서 단한 번도 난내 삶을 비관적으로 생각한 적이 없어. 이게 내가 공부할 때 가지고 있었던 태도야. 그러면 경제적으로 힘들지 않으면 난 성공할 수 있어. 이랬거든? 이제는 완성이 됐잖아. 아, 완성은 아니야. 아직은 분화. 가장 가난한데. 배고프진 않잖아. 적어도. 묵안 날라도 되잖아. 떡안 날라도 되잖아. 알겠지? 그러면 요 상황이잖아. 그럼 나는 이제 내가 내 삶에서 갖춰졌다고 보는 거야. 그럼 이때부터 5년 달리면 나는 더 빨리 클것 같은데. 어떤 식으로든. 커리어가 좋아지든. 돈을 벌든. 사람이 행복해지든. 그러면 초반 5년 잘 지내면 앞으로 나는 10년 행복할 것 같은데. 그러면 요 10년 후에 다시 또 5년이 있겠지. 직선적으로 성장할 것 같은데. 10월 모의사처럼? 나선형 안할것 같은데? 그동안은 나선형이었겠지. 이제는 직선할 것 같은데. 그럼 니네 잘 생각해봐. 재수생 내말잘 들어봐. 작년에 친구들 중에 대학을 진짜 잘간 애들이 있을 거야. 걔네 20살이잖아. 걔네 15살에 모였을 것 같아. 공부를 못했을 리가 없어, 걔네가. 그걸 아니까? 그러니까 걔네는 그래서 좋은 대학을 갔잖아. 대충 안 살아. 그때부터 다시 잘 열심히 산다니까? 그 맛을 아는 거야, 그 맛을. 그러니까 나는 그 맛을 깨우쳤기 때문에 쌤이 단 하루도 대충 안 살잖아. 이게 엄청 중요하더라. 그러니까 남은 기간 동안 힘들어하지 말라니까? 아니, 오래 못 가면 어떠냐니까? 가야지. 갔으면 좋겠어. 나는 너희가 행복했으면 좋겠어. 진짜로. 왜냐면 내가 공부를 통해서 행복을 찾은 사람이라서. 그러니까 나는 너희가 공부를 통해서 행복했으면 좋겠어. 그건 너무 뻔한 사실이야. 근데 못 가면 어떠냐고. 다시 행복해지면 되지. 그러니까 오래 못 가면 어떡하지? 너무 슬퍼. 오오오. 별 생각이 다 들어. 허허. 막 이러고. 해. 그냥 하면 돼. 해서 하면 1, 2년 고생하면 남은 10년 행복하다니까? 니네 맨날 재수생들 잘 들어봐. 부모님들이 야, 인생 길어. 1년 수고해봤자 별거 없어. 별로 안 와닿지 그 느낌. 그거 안 와닿아. 그거 위로가 안 돼. 나를 봐. 위로 안 되니? 나는 가르치면서 내가 니네한테 기대하는 건 뭐게? 내가 28에 학원을 다닐 수 있었고 37이 됐을 때 집안이 가난하지 않음을 느꼈어. 그럼 너희는 10대 때부터 학원을 다녔을 것이고, 유딩 때부터 다녔을 것이고, 20살 때부터 집안이 가난하지 않음을 느낄 가능성이 높아. 그러면 내가 너희를 가르치지. 그러면 내가 느끼는 감정을 너희는 지금 느끼고 있을 거란 말이야? 나보다 17년이 빨라. 근데 내가 잘 가르쳐줘. 너희가 그잘 가르침을 받고, 5년 동안 열심히 살아. 나는 니네가 내 나이 때 엄청 클것 같은데.
나는 그걸 너무 기대해. 그래서 나는 애들 가르칠 때그 맛에 살아. 그래서 야, 얘네는 나중에 얼마나 클까? 그때 나는 없겠지. 니네가 17년 후면 내가 50이 넘, 60대니까 거의. 그럼 그때 내가 은퇴 있겠지. 근데 멀리서 니네가 유명해져가지고 막 유퀴즈 나와. 막 대통령 선거 나와, 막. 우리나라도 40대 때 대통령 된 사람 나올 거 아니야, 나중 가면. 시대가 발전할 테니까. 그럼 니네가 막 대통령 돼. 그래서 막 니네가 전화 와, 나한테. 선생님, 교육부 장관 하시죠? 오, 고마워. 막 이러는. 나는 그런 상상, 아, 진짜 해. 나는 해. 니네가 너무 잘 나가서 나중에 TV 나와서 저한테 영향을 준 선생님은 누구예요? 유재석 아저씨가 물어볼 거 아니야? 그러면 석준쌤이라고 있어요. 이렇게 얘기하는, 나는 상상해, 실제로. 니네가 엄청 끌것 같아. 갖춰놓은 게 있으니까, 나보다. 니네, 쌤이 마무리 해줄게. 내가 정말 이렇게 열심히 살았잖아? 그래도, 쌤 얘기했잖아. 학원 강사밖에 못 해. 그걸 알아야 된다고. 그렇게 열심히 살았는데, 사회적 지위가 높지 않은 학원 강사밖에 못 해. 없었으니까. 근데 니네는 있잖아. 그럼 있으면 엄청난 사람이 될거 아니냐고. 나는 그걸 기대한다니까. 이해됐어? 오케이. 그걸 아니까. 그래서, 마무리. 아빠가 너무 좋은 경제적 상황을 물려줬어, 예를 들어. 공부를 하는데 걱정이 안 돼. 그럼 무슨 생각해야 돼? 아, 우리 아빠 그늘 좋아. 아빠의 땡큐? 아빠 그늘에 있어야 돼? 아빠를 넘어야 돼? 아빠를 넘어야지. 나는 아빠가 진입장벽이 너무 낮았고, 우리 아빠는 진입장벽이 낮았을 거 아니야. 노동자 소시민이었으니까. 그러니까 나는 아빠를 넘는 건 쉬웠던 거야. 무슨 알겠어? 근데 너희 아빠는 경제적으로 괜찮으신 분들이 많을 거란 말이야, 대부분. 그러면 아빠를 너무 설려야지. 아빠 경제력 좋아? 그래? 이거 어떻게 발전을 해? 그래서 사람들이, 잘 봐봐. 박지성이래. 손흥민을 높게 평가하는 이유가 뭐야? 누굴 넘었어? 아빠를 넘잖아. 똑같은 업계에서 아빠를 넘어버리잖아. 그게 말이 안 되는 거야, 원래. 이정후 어때? 이정범은 우리나라 야구 신이야. 이정후가 이정범보다 잘해버리잖아. 그러니까 사람들이 놀라는 거라니까. 그게 괜히 놀라는 게 아니야, 얘들아. 그럼 너희도 너희 아빠를 넘어야지. 부모님을 넘어야지. 알겠어? 오케이. 그러니까 열심히 살아. 흔들리지 말고 마지막 시간에 왜다 와서 흔들리는 거야? 바보 같은 거야. 요 시기만 잘 버티면 되는데. 알겠어? 그래서 항상 의식적으로 뭘 생각하냐면 발전해야 될 생각을 해. 항상. 대학 가서 놀아야지. 친구들하고 놀고 막 미친 척하고 놀아야지. 막술 먹고 막 집은 막 2박 3일에 한 번씩 들어가고. 집은 씻으러 들어가는 데고. 옷 갈아입으러 들어가는 데고. 일주일 중에 4일은 막 밖에서 술 먹고 해야지. 나도 그랬어. 근데 나도 그랬는데 그렇게 노는 시기는 있어야 돼. 근데 놀더라도 머릿속은 생각해야 돼. 계속 발전해야지. 넘어야지. 그렇게 하면 절대 대충 못 살아. 알겠어? 오케이. 멋지게 살아봐. 멋있어 하지 않니? 알겠어? 그래서 내가 1년차 때 제자들한테 뭐라 그랬냐면, 얘네가 이제 군대 갔다 오고 애들이 막 25 됐으니까, 이때 내가 했던 약속이 있어, 얘네한테. 니네 앞으로 성장해야 되는데, 선생님도 성장해야 돼. 어? 나중에 우리 성장해서 만나자. 왜냐면 내가 걔네보다 성장을 빠르게 할 수가 없어. 걔네는 갇혀놓은 애들이기 때문에. 그럼 내가 그 1년차들 제자봤을 때안 부끄러워야 될거 아니야. 무슨 알겠지? 열심히 살아. 알겠어? 이상한 소리 하지 말고. 알겠지? 와갖고, 선생님, 생각이 많습니다. 생각을 없애. 하고 공부만 해. 알겠지? 오케이? 흔들리지 말고. 다 됐어? 응. 찬란한 미래를 응원합니다. 알겠죠? 열심히 살아. 알겠어? 오케이? 응. 됐지? 고생했어. 가세요.